Duh Gospodnji na meni je, On me posla blagovjesnikom biti siromasim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dođe u svoj zavičaj, a to doprate ga učenici. I kada dođe subota, poče učiti u sinagogi. I mnogi što su ga slušali, preneraženi govorahu. Odakle to ovome? Kakva li je mu je mudrost dana i kakva se to silna djela događaju po njegovim rukama? Nije li ovo drvodjelja, sin Marijin i brat Jakovljev i Josipov i Judin i Šimunov? I nisu li mu sestre ovdje među nama? I sablažnjavahu se o njega. A Isus im govoraše, nije prorok bez časti doli u svom zavičaju i među rodbinom i u svom domu. I ne mogaše ondje učiniti ni jedno čudo, osim što ozdravi nekoliko nemoćnika, stavivši ruke na njih. I čudio se njihovoj nevjer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Saranganen hyongjae jamae yeoreobun. Yesunimkkeseo gohyeongeuro dorageosimnida. Maneun ijeogeul haengasiji aneuseosimnida. Marko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몇몇 환자들만 치유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올려서 치유해 주신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 다녔고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관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고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향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 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이나 삶에 관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이런 것의 비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등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돌길에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추문이 되었습니다.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대한 방해 요소, 방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그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저 말을 나한테 하는 것일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보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모든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지? 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슬기와 지혜를 갖게 된 게 어디에서부터 이런 지혜를 얻은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하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의심과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예수님 다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던가 라면서 수군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예수님의 가족 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필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즉 아버지 목수라는 직업, 어머니 마리아 아주 단순한 여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의 생각이 픽스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런 집안의 아들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지혜를 갖다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초라한 집안 그래서 이런 아들이 태어나다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당장 방벽을 치게 됩니다. 블럭을 시킵니다. 더 이상 넘나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의 분위기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고집스럽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즉 사람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들어가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안에 무엇인가가 부정적으로 자신들을 돌려놓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생각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내 눈이 깨끗하면 내 몸도 깨끗하다. 내 눈이 불결하다면 내 마음도 불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안에 멋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은 우리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 안에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있다면 우리들의 관점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들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결할 때 정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인간의 눈도 사진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진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필수적인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진기나 핸드폰의 사진기는 그 상황을 찰칵 찍고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 시력은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인 사건이 우리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경을 보았습니다. 그 전경을 보았을 때 눈으로만 찍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산을 보았을 때 그 산을 보는 관점, 시야는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혹은 구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으로까지 그것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지쳐있을 때 혹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울할 때, 혹은 누군가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시야에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새롭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가 걷는 모습도 예쁘고 미소 짓는 모습도 예쁘고 그가 바라보는 모습도 예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도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기는 그 순간만을 찍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사람의 마음이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찍히는 것입니다. 산도 똑같지만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산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의 관점은 아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고 자선이 있고 관대함이 있다면 내가 보는 상대 변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 동생을 다르게 봅니다. 아버지도 다르게 봅니다. 어느 몇 년 전에 어떤 어머니가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국제 청년 대회였는데 그 이 어머니는 18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저렇게도 많네. 아이고 불쌍해. 얼마나 힘들까. 과부이면서도 아이들이 15명이나 되네라고 했었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한 번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당신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어머니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내 주변에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니 나만큼 행복한 어머니는 세상에 없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주변 사람들, 민족, 문화, 언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시돈의 과부를 보셨습니다. 혹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시로부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도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마라고 할 수 있느냐.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자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없앤 뒤에 형제나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대한 그 들보를 꺼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 보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리를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이 더럽다면 우리들의 눈에도 그것이 밖으로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그래서 더러운 유리창으로 무엇인가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큰아들, 자비하신 아버지 비유에서 그 큰아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그 동생을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바리사인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들의 스승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나누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레위 사제는 상처받은 아파서 그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나타나엘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립보에게 들은 말은 예수님은 나자렛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엘의 반응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자렛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까지 반문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곧 우리들의 내면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양분을 얻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면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듣고 있는 많은 매스미디어가 우리들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우리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에 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기 위한 마음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사람들에 의한 주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자렛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지니지 않고 깨끗한 관점을 가졌더라면 그들의 마음 안에 편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불신하면서 바라본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 관한 그 상대편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지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과 자선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사랑을 지니고 상대편을 바라볼 때 원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풍요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주거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개방되고 그분의 관점을 향해 열리고 그것은 거룩한 미사 속에서 고해 성사 속에서 또 성체 조배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조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보는 방법을 바꿔달라 청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우리들의 내면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우리들의 관점이 깨끗하게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산이나 바른산을 오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정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주일 혹은 매일 성체 성사를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이러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끗한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나 바리케이드를 없애도록 합시다. 열등의식, 교만, 우리들의 이기심, 고집스러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내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등등 이러한 모든 것을 없애주십사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정화해 주십사 청하고 오늘 복음에서 일어난 나자렛 사람들, 회당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청하고 우리도 노력합시다. 아멘.